이 다이오드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압구동 전자 스위치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순방향으로 쓰면은 ON. 역방향으로 쓰면 오프가 되겠죠. 그래서 순방향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여기를 높은 전압, 여기를 낮은 전압, 이게 이제 순방향이 되겠지. 역방향은 거꾸로 여기 낮은 전압, 높은 전압 이렇게 되면은 역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이오드라는 거는 전압으로 구동되는 무접점 전자 스위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전압으로 구동하는 순방향이죠.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물성적인 거는 일장에서 많이 했으니까, 예, 그거는 이제 거기 참조하면 되겠어. 그래서 전압으로 구동하는 전자 스위치다. 다시 한번 중요한 것만 리뷰한다면은, 여기는 다수 캐리어가 전공이라 그랬고, 여기는 자, 여기 다수는 전자 전공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쓴다 그랬고. 자, 요 상황으로 두면은 이게 이제 농도차 때문에 확산이 이루어진다 그랬고, 확산이 되면은 자, 확산이 되면은 여기가 이제 이온층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 이온층이 한 0.7V의 전위차가 만들어져. 요거를 이제 포텐셜 배리어 또는 전위장벽이라고 얘기하죠. 여기는 이온이야, 이온. 그래서 공핍층이다. 공핍층. 이런 캐리어가 없어. 공핍층이다 라고도 얘기하고, 디플리션 레이어 또는 이온에 의한 전위가 0.7V가 만들어지죠. 자, 이것 때문에 이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전위장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전위장벽. 요게 열평형 상태죠. 그래서 요거를 무너뜨릴 수 있어야지만이 전류가 흐를 수가 있다 그랬지. 그게 바로 뭐예요? 요거를 무너뜨리는 게 순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요거를 자 무너뜨린다. 요거를 이제 무너뜨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걸어주는 거죠. 그럼 이게 무너지겠지? 이렇게 걸어주는 거를 순방향 바이어스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은 다수가 이동할 수 있어. 그래서 큰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게 온 상태라 그랬고, 자 오프 상태는 자, 오프 상태는 이렇게 걸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걸어주면 어떻게 될까? 하나, 공핍층이 더 넓어지겠죠. 공핍층이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전류는 흐를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되면은 다수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약간의 전류는 흘러. 그걸 역방향 포화 전류라 그랬고, 그거는 소수 캐리어에 의한 전류라 그랬지. 이거는 아주 미소한 전류이기 때문에 오프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역방향이 되면은 오프가 된다. 순방향이 되면은 온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이오드는 여러분들이 전원회로에서는 이걸로 해석을 해. 그런데 약간 좀 전압이 작은 쪽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데도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0.7V라고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외부에서 0.7V 이상을 걸어줘야지만이 전류가 통할 수 있는 스위치다. 이렇게도 모델링을 한다. 자, 이 0.7이 뭐죠? 요거를 등가적으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최소 0.7V 이상이 돼야지만이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이런 얘기죠. 0.7이 안 되면은 요것 때문에 전류 못 흘러요. 이런 의미야.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한다. 전압이 작은 동네에서는. 근데 전압이 큰 동네에서는 0.7이 의미가 없어. 1V도 안 되는데 의미가 없어. 흐를 때는 그냥 이렇게 모델링 하는 거야. 높고 낮으면 온, 낮고 높으면 오프. 이건 전압이 높은 동네. 이건 전압이 낮은 동네. 전압이 높으면은 0.7은 무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낮은 동네야. 전압이 낮을 때는 요거를 고려해 주는 거예요. 자, 높을 때는 고려할 필요 없다. 자, 이게 다이오드지. 1장에서 얘기했던 얘기죠. 자, 순방향, 역방향. 순방향, 역방향. 건전지 방향을 잘 봐요. 요 건전지 방향이 요 전이장벽 무너뜨리는 방향이면은 반대 방향이면은 이게 무너지면서 다수가 움직이니까 큰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런데 이 방향은 전이장벽 더 두꺼워지는 거야. 전이장벽이 더 두꺼워지니까 아예 큰 전류는 흐를 수 없고 소수에 의한 약간의 전류만 흘러요. 마이크로 단위의 전류가 흘러.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전류지. 그래서 오프라고 보는 거야. 다이오드 모델링은 전압이 큰 쪽에서는 그냥 이렇게 모델링하고 전압이 작은 쪽에서는 그냥 이렇게 모델링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이오드가 뭔지 여러분들이 이해했어요. 다리가 두 개 달렸어. 전압구동에서 접촉시키지 않으면서 온오프를 시켜 있는 스위치라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다이오드가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것도 있다는 거지. 역방향을 이용하는 다이오드 중에서 요 역방향의 요 공핍층의 요 두께, 이 두께가 역으로 가해주는 전압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이런 관계가 있어. 자, 그러면은 역방향 전압이 커지면 공핍층의 D가 커지지. 이런 걸 이용하는 다이오드가 있다. 그게 무슨 다이오드냐? 바로 C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걸 비례상수로 놓으면은 K로 놓고 이런 다이오드.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다이오드지. 바로 무슨 다이오드지? 역방향 특성을 이용하는 이런 다이오드를 바렉터 다이오드다. 바렉터 다이오드. 가변 용량 다이오드. Variable Capacitance. 바리캡이라고도 얘기하고 바렉터라고도 얘기해. 이 우리말 번역은 뭐다? 가변 용량 다이오드다. 그래서 이 가변 용량 다이오드의 모양은 콘덴서 하나 그려놓고 다이오드 그려놓는 거야. 이게 가변 용량 다이오드예요. 얘는 순방향을 이용한다, 역방향 이용한다, 역방향 이용하는 거야. 역방향. 역방향을 이용하는 다이오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다이오드 중에서 이런 다이오드가 있죠. 이런 다이오드는 무슨 다이오드라 그래요? 바로
제너다이오드다. 이렇게 얘기해. 제너는 사람 이름이고요. 우리말 번역은 정, 전압, 다이오드다. 이렇게. 항상 일정한 전압이 유지가 되는 다이오드야. 요 양단은 항상 일정한 전압이 유지되는 다이오드야. 그래서 만약에 얘가 10V라면은 요 양단은 항상 10V가 유지가 되는 다이오드야. 요걸 뭐라 그런다? 정전압 다이오드. 자, 요걸 뭐라 그런다? 가변 용량 다이오드 또는 바렉터. 일반 다이오드야. 일반 다이오드. 자, 다이오드의 역할은 아주 많아요. 여러분들이 다이오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라고? 스위치. 스위치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거야. 다이오드는 뭐 아주 많은 용도로 쓰이는데 가장 기본은 스위치야. 이런 건 정전압 목적으로 쓰고, 이런 거는 용량 바꾸는 목적으로 쓰고, 변조 목적으로 쓰는 것도 있어. 응?